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특집 라디오 드라마 바보 김수환. 1969년 3월 추기경 서임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이제 도망갈 길이 정말 막혔다고 생각했다. 그는 자신에게 벌어진 일들을 기꺼이 받아들였지만 닿지 못한 것들을 향한 마음마저 온전히 여일 수는 없었다. 말년에 그가 밥 짓는 연기가 오르는 여염집이라고 애둘러 말한 것들, 그 새 속의 일상이 그를 오랫동안 끌어당겼다. 1947년 그는 25세의 젊음이었고 그 젊음이 그를 흔들었다. 그는 장병화 주임 신부를 찾았다. 자신은 사제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흔들려야 마음이다. 찬찬히 그를 살피던 장병화 신부가 일어섰다. 신부는 자신의 약점이 뭔지 알아야 해. 그래야 그걸 이겨내고 성덕을 쌓을 수 있어. 그래서 자넨 꼭 신부가 돼야 해. 장병화 신부는 부족한 것을 메우려는 시도가 곧 사제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부족과 불우와 유혹은 그래서 사제의 길을 가려는 이에게 있어 장애가 아니라 조건이며, 조건은 그 스스로 바꿔야 할 대상이지 결정의 주체가 아니었다. 장병화 신부의 말은 몇 해 전 게페르트 신부의 말과 공명했다. 1947년 9월 그는 해화동 대신학교로 돌아갔다. 그는 다시 본과 1년생이었다. 상지대학에서 마치지 못한 학업을 이어가야 했다. 소신학교 입학 동기들은 이미 사제품을 받았다. 학병으로 징집되었던 이들이 동창 신부 복사를 섰다. 마음이 바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배우고 익혔다. 성서학과 기초신학, 교리학과 라틴 문학 강의를 들었다. 영신지도서 준주성범을 머리맡에 두었다. 교수 신부들이 세 가지 마귀, 술과 여자와 재물을 늘 조심하라고 일렀다. 무사한 날들이었다. 1948년 가을, 그는 삭발레를 위해 학교 성당으로 갔다. 서울대교구 노기남 대주교가 예식을 주례했다. 그가 제단 앞으로 다가가 조아렸다. 노기남 대주교가 그의 머리를 잘랐다. 그가 검은 수단을 입었다. 세속과의 연이 끊겼다. 야훼 하느님은 나의 유산이다. 그는 팔순이 넘도록 그날 있었던 예식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 야훼 하느님은 나의 유산이다. 그는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온전한 몫이 하느님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하느님은 그에게 이미 주어진 게 아니라 그가 찾아 나서야 할 유산이었다. 그는 기뻤다. 1949년 그는 사제가 되기까지 필요한 7품 중 수문품과 강경품을 받고 대신학교 2학년 과정을 마쳤다. 그 즈음 학교 밖은 좌우로 나뉘어 매우 혼란스러웠다. 주한미군이 병력 소수를 남기고 철수했다. 제헌국회의 침투에 첩보 공작을 한 혐의로 김약수 의원을 체포한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이 일어났다. 무장경찰이 중부경찰서장 윤기병의 지휘 아래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 요원 35명을 체포했다. 남북민족전선을 통합한 한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 평양에서 결성되었다. 김구가 육군소위 안두희에게 저격당했다. 이 모두가 49년 6월 한 달 동안 벌어졌다.
모질고 거친 말이 오고 갔고 가슴을 부풀린 자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너는 어느 쪽이냐고 부끄러움 없이 물었고 답을 내지 않는 자를 비난했다. 요즘 학생들이 교수님 입장은 뭐고 카톨릭 입장은 뭡니까? 자주 물어.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좌익과 우익 중간에 하느님 당이 있는데 난 그 당 당원이다. 하느님 당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기우는 게 아니라 곧장 하늘로 올라간다고 대답해. 그는 교수 신부 말에 동의했다. 그는 이념의 진흙탕에 손을 더럽히지 않았다. 1950년 4월, 그는 구마품과 시종품을 받았다. 이로써 그는 네 가지 소품을 모두 받았다. 신부가 되기까지 대품인 차부제, 부제, 사제품이 남았다. 그가 치렀고 또 치러야 할 이 예식들은 그를 바꾸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밥 짓는 연기가 오르는 여염집과 멀어지는 길을 차례차례 밟아가는 것이기도 했다. 그는 한쪽 눈에는 기쁨의 웃음을 띠고 한쪽 눈에는 슬픔의 눈물을 흘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6월 22일, 그는 대구 교구로부터 두 번째 유학 지명을 받았다. 교구장 최덕홍 주교는 동성학교 사감 시절부터 그의 어학 능력과 암기력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번에는 로마였다. 그는 기쁜 마음으로 여권 수속을 밟았다. 6월 25일, 일요일이었다. 학교 성당에서 공베르 신부의 서품 50주년을 기념하는 경축미사가 열렸다. 총급장인 그가 공베르 신부 목에 화환을 걸었다. 모두가 기뻐했다. 금경축 행사가 끝이 나고 외출했던 학생들이 급히 되돌아왔다. 인민군이 개성 방어선을 뚫고 동두천과 포천을 함락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것이다.